기례선 같습니다. 진짜 시각장애인같이 연기 잘하신 김한욱 씨. 신경쇠약에 걸린 김혜수 씨의 탁월한 연기. 제 학교 후배는 죽음을 앞둔 환자 연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소화하신 배종욱 씨. 옛날에 같이 영화도 많이 했죠. 저분이 따귀를 때렸는데 겨울이었는데 별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뭐했어? 뻔뻔하고 당돌한 여주인공들. 그리고 전 이분만 보면 즐거워. 4차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5차원 같아. 최강희 씨. 자, 그리고 정말 흐뭇하네요. 이분이 후보에 계시다니까. 노녀를 노메스를 멋지게 보여주신 윤소정 노인. 아우, 정말 지금 소개하신 분들 중에서 누가 봐도 아깝지 않은 우리 대종상 여우 주연상 후보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춘의 악당 김혜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배종욱. 뭐 하시는 거예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윤소정. 제지한 로맨스의 최강희. 발표하겠습니다. 제48회 대종상 영화제 여우 주연상. 몸총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김한우 씨.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제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냥 긴장이 되는데요. 저는 처음 연기 시작하면서 사실 너무 연기가 어렵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만둬야지, 그만둬야지 이렇게만 막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저라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를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사랑받고 있는 그런 너무나 좋은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늘 감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늘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는데
나온다 이거. 네, 이런 자리에 이런 영광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는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블라인드라는 영화를 처음 찍으면서 그 어떤 작품을 했을 때보다 너무나 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아르 연기를 하면서 시각장애인 연기를 하면서 정말 저는 수아처럼 너무나 어두운 터널을 너무나 외롭게 혼자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그 짐이 너무나 무겁고 빨리 터널을 빠져나가고 싶었었는데 영화가 끝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사실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응원을 해주셨고 저의 손발을 대어주셨고 그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우선 제 눈이 되어주신 안상훈 감독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좋은 작품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윤창업 대표님과 김은택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너무나 추운 겨울에 저 때문에 너무 고생들 많으셨죠. 스태프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중대가 너무 수고 많았어. 너무너무 누나 앞에서 오랫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런 기쁜 기분이 있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수연이, 강선생님, 경원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배우가 연기력과 정신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신 최욱 대표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김효진 대표님, 김영기 실장님도 생각이 납니다. 제 팬들도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TV에서 기도를 하고 계실 저희 엄마, 아빠 말로는 잘 못했는데 사랑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씨한테 질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청 참 좋으십니다. 김하늘 씨한테 질문 좀 할게요. 김하늘 씨. 네. 협회 등록돼 있습니까? 걱정 마. 네, 장근석 씨 나와 계신데 깜짝 출연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나오셨죠? 네, 축하 인사라도.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데 오늘 누나 후보에 올라왔다면서 학교 끝나고 꽃사 들고 바로 왔어요. 두 분이 같이 영화를 보고 찍으셨죠? 네, 다음 달 명은팬 개봉합니다.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네, 명은팬 김하늘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